회를 열어 당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줄서태는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비대위 구성엔 의총 참석 의원 8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열린 선수별 간담회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엔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3선의 김도읍 의원은 당 윤리위 징계 이후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할 사정 변경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은 당헌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전국위 의장인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현 상황이 당헌 해석상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